경기 게임 글로벌 위크가 사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해외 시장을 겨냥해 도내 게임 업체 발굴과 지원을 위해 게임 오디션과 수출 상담회, 글로벌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요. 첫날인 14일엔 게임 오디션 최종 결선이 열렸습니다. 자신만의 캐릭터와 무기, 스킬을 만들어서 싸우는 이 액션 롤플레잉 게임은 모바일 시장을 겨냥해 개발됐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화성 탐사 시뮬레이션 게임은 미국과 러시아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이제 막 개발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들, 치열한 예선을 거쳐 최종 무대에서 한판 승부를 겨룹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게임 글로벌 위크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한 행사를 통해 경기 게임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도내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날인 24일에는 새로운 경기 게임 오디션 최종 결선이 열려 10개 팀중 해외 각국 게임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 관계자들의 심사를 통해 5개 팀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선발된 5개 팀에게는 최대 5천만 원의 개발 지원금과 경기 글로벌 게임 센터 입주 신청 가점, 후속 지원 프로그램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희를 알릴 수 있고 그 알림으로 인해서 저희 좋은 게임을 소개될 수 있고 많은 사용자들이 저희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게다가 1등까지 했으니까 아마 어깨가 많이 무겁긴 하겠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위크 이튿날인 25일엔 도내 게임사들이 미국과 중국, 대만, 홍콩 등 해외 20여 개국 게임 관계자들과 만나는 게임 비즈니스 데이가 열립니다. 도내 30여 개 게임사가 참가해 해외 수출 가능성을 점쳐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26일엔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와 해외 마켓별 진출 전략, 국내 게임 기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 차원을 떠나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런 수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에 어떤 트렌드가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게임 기업들이 도전을 하는 게 좋은지 하는 그런 건설적인 방향까지도 모색해 볼 수 있는. 경기도는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인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중소 게임사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 CTV 최창순입니다.